저는 뭐 되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20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작년 8월 14일 날 출소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손 잡아줘야지 될 사람,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한 수많은 나무들과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최고의 스승이자 최고의 친구를 잃었습니다. 선생님의 기억을 언제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한 연대가 필요한 이 시대에 따스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난 고 신영복 교수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지상에서 겪은 그의 모든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소서. 향년 75세. 지난 1월 16일 밤 신영복 선생은 2년간의 암투병 끝에 별세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빈소를 찾아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아, 이 시대에 모순 시대의 폭력을 온몸으로 맞으신 분이고 또 그거를 그냥 아프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큰 가르침을 우리한테 준 것 같아요. 책으로나 아니면 사설로나 아니면 미디어로 뭔가 경종을 울려주시는 그런 대들보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큰 분이 없어졌다는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깝고 그러네요. 그가 우리에게 남기고 간 것은 무엇일까? 신영복 선생은 일제 말엽인 1941년 경남 의령에서 태어나 밀양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59년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산 상고는 천재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런 글씨가 된 거야. 후배들에게 그는 늘 유쾌하고 더없이 진실했던 선배로 기억됩니다. 처음 그 저 뭐 신입생 환영회 할 그때도 보면은 이분은 얼마나 재미있고 유쾌한지, 근데 유머도 아주 뭐 풍성하고 말씀도 참 재미있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같이 만나면은 늘 즐거웠어요. 작은 그 무슨 환영회 선후배 만나는 동기가 있으면 굉장히 즐겁게 하고 모든 게 편해요. 전혀 꿈이 없어요. 그는 65년 대학원을 마친 뒤 현역 장교 신분으로 육군사관학교 등에서 경제학을 강의했습니다. 그러던 68년 7월 25일 돌연 중앙정보부에 체포됐습니다. 그때 뭐 놀랬죠. 난 그날 아침 바로 그 다음 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이제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사실은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운동권을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대학 운동권을 한다는 그런 걸로 기획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이른바 통역당 사건이 발표됐습니다. 환경부는 금주모의 북한군의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간첩단은 이른바 무력 적화 통일을 위해 가칭 통일혁명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기반 구축과 민중봉기를 획책, 우리나라의 지식층 학생 청년들을 빼서 배통식 진수 공작을 준비하다가 일망타진된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158명의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거의 해마다 대규모 조직 사건을 발표해 왔습니다. 신영복 선생님께서 통역당이라는 명칭을 중앙정보부 들어가서 처음 들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역당 하면은 북한을 어떤 그 남쪽 혁명의 어떤 지도세력으로 상정을 하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활동을 하셨었던 건데. 재판 결과는 무기징역,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교도소 네 곳을 옮겨 다니는 사이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중 5년은 독방에 있었습니다. 정말 그 분단이 만들어낸 그 질곡에 의해서 20년을 감옥에서 보내셨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선생님께 고마운 건 그 속에서 분단에 뭐랄까 굴복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그 고통을 안으로 채워하시면서 좀 뭐랄까 그 나무 같은 그런 분이셨죠. 시민과 학생들의 민주화 투쟁으로 세상이 조금은 나아진 1988년 선생은 8.15 특사로 출소했습니다. 28 청년은 어느덧 48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눈빛은 2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을 저는 수감 생활 마치고 나오셨는데도 그런 생활 하신 분 같지가 않게 평화로 보였어요. 정말 참 인간이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화나고 또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은 부정적이기 쉽고 세상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고 분노하는데 선생님은 그런 게 없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의 출소와 함께 세상에 나온 이 책 한 권이 설명해 줬습니다. 틈날 때마다 가족에게 써보냈던 옥중 서한을 모아 후배들이 펴낸 책. 거기엔 20년 동안 감옥에서 수많은 재소자와 만나며 젊은 지식인으로서의 추상적인 관념을 깨뜨려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 목수가 집 그림을 그리는 순서가 나하고 틀렸어요. 주춧돌부터 그렸어요. 지붕을 맨 마지막에 깜짝 놀랐어요. 일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순서대로 그리는구나. 학교에서 책에서 공부한 나는 지붕부터 그리고 있구나.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사회와 역사를 새로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선생은 나에게 감옥은 대학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감옥에서 그런 대로 자기 자신을 꾸준하게 이렇게 키워갈 수 있었던 것은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담겨 있는 책같이 역사가 담겨 있는 책처럼 그렇게 아주 소중하게 내가 서로 대화했다는 점. 감옥에서 그 밑바닥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새로운 그 알과 이제 진실 이런 데 대한 그 성찰을 하시면서 거기서 그 감옥 안에서 스스로 이 그 내면적 자유를 찾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그의 세계관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립됐습니다. 자기가 짐작되는 물리적인 고통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막상 당하면 다 감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아픔이 자기에게 건너오는 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아픔의 근원은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소 이후 그는 성공에 대해 자리를 잡고
왕성한 저술과 강연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을 지나 발까지 이르는 지성의 여행, 즉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실천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 직선의 행보를 갖는 게 아니다. 무수한 시행착오와 지그재그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나아가는 굉장히 무거운 발걸음이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요. 그 고민의 결과가 함축된 표현이 바로 더불어 숲이었습니다. 죽순은 뿌리 부분이 마디가 짧습니다. 올라갈수록 마디가 점점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짧은 마디가 만들어내는 강고한 힘이 대나무의 큰 키를 지탱합니다. 죽순은 뿌리에서 돋아나죠.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닙니다. 뿌리는 깜깜한 땅 속에서 자기를 뻗어가야 하는 뿌리는 아예 마디 투성입니다. 그리고 이 죽전 대나무밭의 모든 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도 언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함께. 남을 이기고 자기를 키우는 방식으로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논리가 움직이는 속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작게 위로하면서 큰 고통을 함께 이겨나가는 어떤 그런 삶의 지혜를 전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그의 생각이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서도록 한 것은 바로 글씨와 그림이었습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실렸던 편지의 원본들을 그대로 실은 책 엽서. 수영 생활 20년 동안 자신만의 서체와 화풍을 완성해간 과정이 오롯이 담겼습니다. 민체 또는 연대체로 불리는 선생의 서체는 서민적 형식과 민중적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틀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지향하는 이들의 요청에 어떤 대가도 없이 글씨를 써줬습니다. 상업적으로 활용된 사례가 단 한 차례 있었지만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했죠. 예. 그러니까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게 좀 마땅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서민적인 그런 서체라고 하는 글씨가 가장 서민들이 애용하는 그런 술 이름으로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네. 그런 견해도 있어서. 뉴스타파가 4년 전 첫 방송부터 사용한 제호도 그의 북끝에서 탄생했습니다. 네,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을 만들고자 합니다. 선생님께서 글자를 좀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굉장히 흔쾌히 써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써주신 이 뉴스타파라는 네 글자에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바른 언론으로서 기능해달라 이런 선생님의 당부와 가르침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세상 숲속의 나무 어지러운 저 물결 앞에서 가난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약속하는 것 푸르름을 더욱 간직하는 일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렇게 떠나고 싶지 않은 공간들이 참 많아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떠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어쩔 수 없잖아요. 떠나면서 살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뭘 계속 가지는 것보다는 계속 만나고 만들고 하는 일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 군데 만드세요. 곳곳에 인연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가 또 하나의 내린천 되고, 그렇게 하면 좀 덜 서운하지 않을까. 내가 시냇물 노래 18분인 거 알잖아요. 냇물아 어디로 가니 물어보면 강물 따라서 가고 싶어서 강으로 가고, 강물한테 물어보면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그러면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 얘기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많이 이렇게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이런 자기 변화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